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쥐는 자신이 절대적인 오른팔 천스칭을 얻게 되었었죠. 이어 비로소 이 짱쥐니 날강도 집단은 전원이 모이게 되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이놈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하게 꽉 묶어줘야겠죠. 이어 왼팔 리저쥔과 이 오른팔 천스칭 그리고 앞장서서 밀고 나갈 쩌우정홍과 왕위 이렇게 4명을 다 불러서 회의를 가집니다. 리진성은 그때까진 돈이 많았으니 그냥 놔두고요. 야들아 서로 인사해라. 그리고 이 각자 자신만이 호칭을 만들어서 얘기하고 우리 조직에서는 진짜 이름을 얘기하면 절대 아이 된다 알았니? 그리고 니네 지금 필요한 건 절대적인 체력 단련이다. 내가 이미 리저진과 다 얘기해 놓았으니까 야를 따라가라. 이어 리저쥔은 나머지 3명을 데리고 이 짱쥔이 전에 이미 맡아놓은 한 허수라고 이 큰 창고로 갔답니다. 이어 그곳에서는 해병대 출신 리저쥔이 지휘하에 아주 그냥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들은 매일마다 이 발굽혀 펴기와 이어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3번을 해야 되고 한꺼번에 100개씩을 해야 했답니다. 에? 그러자 왕위가 묻습니다. 삼촌 뭐 사업을 한다면서 이런 거는 왜 하는 거죠? 라고요. 뭐? 그러자 짱쥔은 다짜고짜 이 왕위한테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짱쥔이 주먹 몇 대가 날아가자 이 왕위는 그냥 두 손 두 발 들면서 투항했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 입에서는 왜 라는 말은 금지다 알아들었니?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건 그냥 무조건 실행한다. 자 시작해봐라. 왕위가 처음 하는 걸 본 그들은 그냥 치를 떨면서 발굽혀펴기를 시작하는데요. 네 하지만 역시 이 체력이 제일 차한 천스칭이 핥다핥다 그리면서 못 따라갔다고 합니다. 운동을 아예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발굽혀 펴기를 100개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짱쥐는 뭐 자신이 친구라고 봐주는 게 없었답니다. 힘들어 누워있는 그 천스칭을 이 정통으로 밟아놓자 그제야 또 이 정신을 차리고는 혀를 가로물고 계속했답니다. 짱쥐니 이러한 고대 운동을 시키는 건 이 체력 단련도 목적이겠지만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이 군기를 잡으려고 그런 거였죠. 자신이 말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어 짱쥐는 리저쥔한테 계속해서 이놈들이 훈련을 맡기고는 최홍옌을 만나러 갔답니다. 혹시 최홍옌을 잊으신 건 아니시죠? 네, 전에 그 택시기사를 했었던 여자잖아요. 짱쥐는 최홍옌한테 거액을 줘서는 운남성에 있는 무기상인 무어징잉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네, 가서 그가 전에 사놓은 권총 10자루와 탄약 2,400발 그리고 수류탄 3개를 갖고 오라는 거였죠. 이 최홍옌은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지만 소녀들이 감성이었답니다. 아직 어린 소녀들처럼 뭐 사람 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낭만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짱쥔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어 최홍옌은 친히 택시를 운전하여서 무기들을 가져왔으며 또 수박과 맥주들을 이 한차 가득 실어갖고는 그 특훈을 받고 있었던 짱쥔 일당들한테로 갖다 줬답니다. 그러면 이 수박과 맥주가 어떠한 궁합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사격 연습에 사용하는 거랍니다. 그들 넷은 수박을 다 와짜와짜 먹고는 수박 껍질들을 매달아 놓고 빵빵 하고 사격 연습을 하였답니다. 이후 또 다 마신 맥주병도 세워놓고 사격 연습을 하였었는데 2,400여 발이 탄약을 가져왔으니 충분했겠죠. 사격 훈련에 대해서는 역시 리저쥔이 척 나서서 다른 3명들한테 배워줬답니다. 그렇게 이 4명이 쫄따구들은 체력도 늘어나고 또 사격 능력도 점점 늘어가는 동시에 짱쥐는 또 시장 조사에 들어갔답니다. 짱쥐는 이번에는 우한시라는 1,100만 인구의 대도시에서 빈둥빈둥 다니면서 어디를 털면 달달할까 하고 알아보는 거죠. 그러던 그의 눈에는 바로 이 우한광장이란 곳이 들어왔답니다. 이곳은 저번에 털었던 장사 백화점이 두 배로서 그 규모가 엄청났답니다. 저번에는 진즈비와 리저쥔, 짱쥔 이렇게 세 명이 털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자만 5명이었으니 더더욱 깔끔하게 털지 않을까요? 사격 훈련까지 맞춤하게 되자 짱쥔은 중경에 있었던 진즈비를 불러옵니다. 네, 그러면 그녀를 어디다 쓰려고 그랬을까요? 이 진즈비는 이미 오랫동안 사귀었고 또 몇 차례 써먹은 부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우한시는 짱쥔 일당이 아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없는 그냥 생소한 곳이잖아요. 하여 그러한 곳에서 이 큰 건을 하려면 아지트가 필요했답니다. 짱쥔은 진즈비한테 2만 위엔을 주고 그 목표 지점인 우한 광장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중경
샤브샤브 가게를 하나 맡았답니다. 이 가게는 뭐 장사로 해서 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기에 이 문 앞에 샤브샤브 가격을 엄청 비싸게 써 붙였답니다. 손님들 보고 될수록 여기 오지 말라 이거였죠. 이어 짱쥐는 훈련 중이었던 4명의 부하들을 이 모두 다 불러다가 샤브샤브 파티를 엽니다. 이렇게 이 한참 동안 술잔이 오간 뒤에 짱쥐는 갑자기 술잔을 탁 하고 놓고는 정색합니다. 어이 니네 회사를 위해 사람을 죽일 수 있니? 그러자 왕위와 짜오정홍은 그냥 깜짝 놀랍니다. 이거 뭐지? 아니 뭐 사업을 한다고 데려오더만 이상한 특수훈련을 지키는 건 둘째치고 이제 뭐 회사를 위해 사람까지 죽이라고? 네, 혹시 예전에 그 악마경찰 양태용이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강도 무리들은 다 비슷하답니다. 처음부터 뭐 강도질하자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이 사람을 불러서는 이렇게 그냥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낭떠러지로 모으는 거죠. 짱쥐니 리저준 쪽을 바라보자 리저준은 당연히 죽일 수 있다며 고개를 끄덕끄덕였답니다. 이 짱쥐는 천스칭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자 저 죽일 수 있습니다요. 네, 전스칭이 놈은 또 왼쪽 눈을 또 파닥파닥 거리면서 오케이 했답니다. 그래 이제 쩌우정홍을 바라보자 이 놈은 워낙 나중에도 제일 망나니로 될 놈이었던지라 까짓거 좋습니다 형님의 형님이 누굴 짚으면 내 달려가서 그냥 모가지를 비타라 버리겠습니다 라고 기세등등하게 얘기하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는 왕위였었죠. 이 놈은 간이 그냥 콩알만 했었고 이제껏 이러한 사업인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짱쥔이 왕위를 바라보자 이 왕위는 더듬더듬 거립니다. 하지만 다른 세 명도 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본다는 걸 느낀 왕위는 그제야 알았답니다. 만약 자신이 노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그냥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하여 어쩔 수 없어 그냥 오케이 했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들은 큰 금점을 털어서 크게 몇 건 하고는 그 다음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다 알았니? 야들아 술 다 따라라. 오늘은 이 한 잔 거하게 하고 내일부터 너네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게 될 거다. 네 그렇게 이튿날부터 그들 넷은 이 진즈비를 따라서 진열대를 부수고 금붙이들 박스를 꺼내서 와락와락 쓸어 담는 연습을 또 하였답니다. 짱쥐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철저히 계획하고 확실하게 성공할 때까지 그냥 준비하는 놈이었답니다. 그들은 또 우한광장 금점이 금 악세사리 진열대랑 이 똑같게 만들어 놓고는 이 연습을 진행하는데 이 진즈비와 리저준이 먼저 선보이면서 다른 놈들한테 배워주는 거였답니다. 그 모습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짱쥐는 왠지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뭐지? 뭐가 부족하지? 짱쥔이 이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 이제 자신이 조직원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 혹시라도 생기게 될 불상사가 걱정됐던 거랍니다. 그것은 바로 왕위나 쩌우정홍 같은 놈이 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 이랬던 바에 우리도 수호지에 나왔었던 더민주항을 좀 한번 진행해야 되겠네. 이 더민주항이란 범죄 가담 뭐 신고식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짱쥐는 진즈비를 오라고 손짓합니다. 야, 니 가서 비닐로 된 밧줄 6개, 목장갑 6개, 그리고 비닐 테이프 하나, 이 큰 비닐 봉투를 몇 개 사오라. 지금 즉시 가봐라. 네, 이어서 짱쥐는 또 머릿속으로 이 신고식을 어떻게 진행하겠는지 이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이었습니다. 짱쥐는 리저쥔을 보고 나머지 4명을 이끌고 어디 어디로 가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혼자서 노가다 시장으로 쭉 가는 거죠. 이런 노가다 시장에는 일당으로 일하러 나온 사람들로 그냥 북적북적 하거든요. 그곳에 도착한 짱쥐의 눈에는 한 젊은 남자가 보였답니다. 이놈이 제일 맞춰 숨에 보이자 짱쥐는 다가가 묻습니다. 어이, 쟤 어떤 일자리를 찾으러 왔어? 그러자 이 남자는 공손하게 아이고 사장님 저 시키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요. 근데 사장님은 어떤 일꾼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되물었답니다. 이 남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놈이었으니 제가 먼저 잠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왕즈깡이라고 불렀었는데 시골에서 금방 올라왔다고 합니다. 시골의 집안이 너무나도 찢는 듯이 가난해서 다들 그냥 굶어 죽게 생겼답니다.
하여 이 왕즈강은 할 수 없어 혼자서 빈 몸뚱아리만 갖고 우한시로 올라왔다는 듯. 하지만 이 노가다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은 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그냥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하여 돈은 갖고 온 게 없는데 이 배는 점점 더 고파지고 이미 밖에서 며칠 동안 노숙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왕즈강은 이제 점점 더 조급하여졌고 이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하지만 이때 짱쥔이 앞에 척 나타난 거였답니다. 짱쥔은 왕즈강을 아래 위로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우리 공장에 밥을 짓는 주방 도우미가 필요한데 어떻게 뭐 해볼 마음이 있어? 라고 묻습니다. 에? 이미 갈 대로 간 왕즈강한테 이러한 좋은 직업이 어디 있겠나요? 왕즈강은 대뜸 그냥 꾸벅꾸벅 거리면서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게요. 한 달 월급은 500에서 800위엔이요. 다 뭐 제 일하는 태도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러자 왕즈강은 벌떡 일어나서는 고맙다고 또 고맙다고 그냥 연신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짱주인을 따라서 이 지당 밖에 나온 왕즈강은 너무나도 좋아서 애들처럼 그냥 펑펑 뛰어다니면서 짱준하고 얘기하는 거였답니다. 저 사장님, 저 잠깐만 요 시골에 계시는 집에다가 전화 한 통만 넣어도 될까요? 이 좋은 소식을 하루 빨리 전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짱준은 피식 웃으면서 담뱃불을 지피면서 그래라고 했답니다. 이 왕즈강은 바로 곁에 있었던 공용 전화기에서 그냥 전화번호를 막 누르는 거죠. 왜? 예, 이장님이십니까? 저 왕즈강인데요. 이제 저희 부모를 만나게 되면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저 오늘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이 주방일인데 한 달에 글쎄 500위엔이나 준다네요. 그리고 또 표현이 좋으면 800위엔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걱정 말고 이 몸이나 잘 보살피라고 좀 전달해 주세요. 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설에 집에 가면 좋은 걸 접대할게요. 그럼 저 사장님이 기다려서 먼저 끊습니다. 네, 그때 왕즈강이 곁에는 이 짱쥔이 꼬아문 담배를 쭉 들이빨면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때 짱쥔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었던 그러한 광경을 보고도 죽여버릴 마음이 생겼을까요? 웬만하면 그 놈을 놔두고 다른 놈을 찾겠죠. 이 세상에는 죽어도 마땅한 나쁜 놈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불쌍한 왕즈강을 굳이 죽여버려야만 했을까요? 짱쥔 이 냉혈 인간은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었답니다. 전화 빨리 끊어라. 공장 부근에 새로 뽑은 다른 직원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네라. 엥? 그러자 왕즈강은 재빨리 전화기를 놓고는 짱쥔이 뒤를 졸졸 따라 나섭니다. 짱쥔은 왕즈강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한소셴이 타이즈묘라는 곳으로 갔답니다. 네, 이곳은 나중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한국어로는 태자묘라는 뜻입니다.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죠. 특히 이곳은 세 개 시골이 교차점이라서 어느 한 개 시골에서도 뭐 선뜻 나서서 이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러한 방치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많은 범죄자들이 이곳에서 둥지를 틀고 있었고 엄청 복잡한 곳이었죠. 그곳에 도착하자 진즈비, 리저준, 전스칭, 왕위, 赵正红 등 5명의 부하들이 멀뚱멀뚱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다들 왕즈강을 보자마자 그냥 살짝 당황해 합니다.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하고요. 그렇게 7명이서 이 한참 동안 걸어서 들어가자 한 깊은 수림 속 안에까지 도착하였답니다. 하지만 이때 짱쥔은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어? 그러자 다들 함께 멈추는 거죠. 이 짱쥔은 획 돌아서더니 갑자기 곁에 있었던 왕즈강이 배를 확 걷어찼답니다. 너 이놈, 너 내 돈을 빼돌렸지? 어? 짱쥔은 툭 하고 튕겨져 넘어져 있는 그 왕중강이 머리에 대고 권총을 갖다 댑니다. 에? 에? 사장님 왜 이러신가? 네, 아닙니다. 저는 오늘에 처음 알게 되었잖까.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그러자 짱쥔은 왕즈강이 머리통에 이 권총을 더더욱 세게 꽉 누르며 뭐? 아니라고? 그럼 내가 뭐 거짓말한다 이거니? 어? 내 이걸 그냥 확 쏴버릴까 이거? 그러자 왕즈강은 그만 다리가 풀려서 덜썩 주저앉았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 게 맞습니다. 미안한다 사장님. 네, 다시는 아이 그러겠습니다. 왕즈강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짱쥔이 다리를 부둥켜 안고는 울부짖는 거였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뭐하니? 옷을 다 벗어라. 에? 옷을요? 왕즈강은 어쩔 수 없어 살겠다고 후다닥 다 벗어버립니다. 이 짱쥔은 부하들 쪽을 바라보면서 야, 니네 뭐하니? 어? 구경하러 왔니? 그래, 재밌니? 빨리 알묻게.
이 리저진과 전스칭은 이 비닐 밧줄로 왕즈강이 손발을 이 뒤로 꽁꽁 묶었답니다. 그러자 왕즈강은 그냥 눈물에 콧물을 막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사장님! 사장님도 아까 제 통화 들었잖아.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줘야 하는데 한 번만 살려주셔, 한 번만! 라고 울부짖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간절함은 이 짱쥔한테는 안 먹혔죠. 짜오정홍아, 니 뭐 맨날 모가지를 비탈아버리겠다, 모가지를 비탈아버리겠다 하던 게 어때? 어? 한번 해봐라야. 에? 그러자 짜오정홍은 어쩔 수 없어 왕즈강한테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자 왕즈강은 마지막으로 이런 한마디를 했었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짱쥔이 증언했었던 바로 그 말인데요. 왕즈강은 제일 마지막으로 얼마나 아픈다?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짱쥔은 콧방귀를 뀌면서 네 아픔을 느끼기 전에 죽으니까 걱정 말라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짜오정홍에 의해 왕즈강은 즉사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었죠. 다들 시카를 갖고 가서 한 번씩 찍어라. 그래야 우리랑 이 한 배를 탄 한 가족이 되는 게다. 짱쥔이 얘기가 끝나자 리저쥔은 맨 먼저 이 당당하게 나와서는 쿡쿡 하고 찔렀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세 명이었죠. 다들 그냥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뭐야 뭔 싸네들이 이리도 망설이니 어? 하면서 진즈비가 척 나서는 거였답니다. 진즈비는 눈 깜짝 안 하고 그냥 칼자국을 남겼으며 그러자 왕위와 전스칭은 또 당황해합니다. 아니 뭔 여자가 저리도 무서운 게 없냐라고요. 하지만 이때 전스칭아, 니 지금 뭐하고 있니? 짱쥔이 째려보면서 얘기하자 이 전스칭은 또 왼쪽 눈을 파닥파닥 거리면서 이 와들와들 떠는 손으로 시카를 잡았답니다. 이어서 남은 건 왕위뿐이었죠. 짱쥔은 자신이 권총을 척 꺼내더니 이 탄창에 탄약들을 찰컹찰컹하고 다 빼고는 딱 마지막 한 방만 남겼답니다. 그리고는 권총에 다시 척 넣고는 찰컹하고 재운 뒤 왕위한테 건네줍니다. 이 안에 딱 한 방밖에 없다. 빨리빨리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자 왕위는 이젠 더는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탄약은 한 방인데 그렇다고 이 총으로 나머지 다섯 명을 위협하면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겠죠. 어쩔 수 없어서 왕즈강이 시신에 대고 빵 하고 쐈답니다. 오케이 나이스 샷. 이걸로서 우리는 다 한 배를 탄 게다. 혹시라도 경찰에 잡히면 우리 다 총살이다 이 말이다. 알아들었니? 그리고 만약에 또 누가 배신이다로 때리면 그 온 가족이 저기 누워있는 저놈처럼 되는 게다. 오케이? 네 이렇게 짱쥔 일당 6명이 신고식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우한광장의 금전시회를 터는 일밖에 없겠죠. 그 전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었던 우한광장 강도 사건은 다음 회에 계속하고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받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